안녕하세요, 갑부왕이에요. 오늘은 원통형 여과기를 따라한 사각형 여과기를 만들어 봤어요.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피규어 케이스를 활용했어요. 어항 높이에 맞게 한 칸 한 칸 쌓아서 조절하시면 돼요. 케이스 사이즈도 여러 개 있으니 어항 크기에 맞춰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구멍을 뚫기 위해서 준비를 해봐요. 먼저 구멍을 뚫어줄 홀소가 필요하고요. 홀소를 돌려줄 드릴도 필요하겠죠? 마구잡이로 뚫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구멍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곳을 하나씩 마킹해서 뚫을 준비를 합니다.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뚫어볼까요? 구멍이 이쁘게 잘 뚫렸죠? 이제 가장 귀찮고 어려운 커터칼로 구멍 주변에 남은 플라스틱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고대요. 어느 정도 깔끔해졌죠? 자, 이제 공기가 지나갈 수 있게 바닥면에 구멍을 내줄 겁니다. 기존 사용하던 홀소는 제거를 하고 비트만 바꿔서 구멍을 낼 거예요. 뚜껑과 마찬가지로 뚫기 전에 어디를 뚫을 건지 체크를 해줬어요. 나름 이쁘게 잘 뚫렸죠? 구멍을 뚫은 바닥면도 정리를 해줍니다. 테두리에 접착제를 발라서 뚜껑과 바닥면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아이템을 올려서 안 떨어지게 잘 붙였어요. 이쁘게 잘 나왔죠? 이제 7번만 더 하면 돼요. 짜자잔. 4층짜리 사각형 여과기가 만들어졌어요. 옆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에어라인을 만들고 홍도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에어힘 여과제도 가득 채워줄 거고요. 여과제는 사용하던 여과제가 아니라서 수돗물에 씻어줬어요. 사용 중인 여과제는 수돗물에 씻으면 박테리아가 다 사멸하니까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에어힘 섭스 기준으로 정확하게 3리터가 들어갔어요. 1층 가장 아래 칸은 에어 호스 라인을 잡아주고 콩도를 설치했어요. 옆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집동기 역할이 아닌 여과기 역할만 하기 위해서 옆에 구멍을 뚫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